걸그룹 FX의 루나가 어린이들의 우상, 번개맨에 출연해 화제입니다.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서 그 어떤 스타보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 번개맨이 최근 영화로 제작됐는데요. FX의 루나가 출연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죠. 저는 아이돌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어린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번개맨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뮤지컬이라고 들었고 아이들하고 좀 더 교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루나의 번개맨 출연에 가장 기뻐한 이는 다름 아닌 그녀의 조카들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제 조카들은 사실 저를 잘 몰랐거든요. 노래하는 루나 이모. 근데 저 슈퍼스타 됐어요. 미국에서 미국과 뭐 각지 해외에 있는 조카들도 다 저한테 전화해서 루나 이모 그거 나가? 번개맨 출연해? 이렇게 되게 기대하고 있고 응원을 많이 받았어요. 조카들의 응원에 힘입어 초통령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루나. 아, 그쵸. 나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FX 노래를 조금 연령을 더 낮춰야 되나. 사실 조금 어려운 노래잖아요. FX 음악이 좀 난해하기도 하고. 근데 어린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면서 저도 좀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루나의 번개맨은 그녀의 조카들뿐만 아니라 스타의 가족들 역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김정민, 슈, 김태우, 현영 등 많은 스타들이 아이와 함께 극장을 찾아 번개맨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는데요. 이들의 응원을 받아 루나가 초통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린이 뮤지컬 영화 번개맨에서 확인해 보세요.